대묘년이라고 합니다. 네,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, 실 그러게요. 또 하나의 새해가 밝았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되고, 23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개인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은데,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, 또 한 부분으로서 그냥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린 것 같고, 2023년에 좀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런 사람이자 아티스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거무토끼의 해인 만큼 다들 껑충껑충 하고 싶은 일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뛰어다니시면서 네, 뭔가 되게 귀여운 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귀엽게 마무리를 할게요. 토끼토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여러분 지민입니다. 아, 올 한 해가 또 이제 끝났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, 올 한 해는 글쎄요. 지나가버려서 아미분들과의 추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, 이 순간까지 희미해져 버릴 것 같아서 겁도 나고, 그래서 하루빨리 멋진 모습으로 빨리 컴백을 해보겠습니다. 보고 싶어요. 신년 축하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방탄소년단 정욱입니다. 새해가 밝았습니다, 여러분.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. 개묘년이래요.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좀 작년을 돌아보자면, 저는 약간 매해가 똑같은 것 같아요, 솔직히. 나이랑 그다음 이제 그 1년을 받아들이는 그 좀 무게나 생각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, 뭔가 전체적인 느낌은 똑같은 것 같아요. 막 그냥 약간 개인적으로 별 수확이 많이 없는 그런 한 해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, 또 시간이 검은 토끼가 상징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, 토끼가 이렇게 약간 빠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빨리빨리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,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들 등등등 여러분들께 빠르게 찾아갔으면 좋겠고, 저 또한 즐기면서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좋은 그런 음악이라면 음악이라든지, 아니면 뭐 컨텐츠라면 컨텐츠라든지, 그런 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개묘년 네.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. 네, 저는 이만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